오늘은 사료주를 챙겨오셨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봐집니다.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네. 뭐 요새 원자재 안에서 안 올라가는 게 거의 없을 맞아요. 정도로 네. 뭐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는데 옥수수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고공 행진을 보이다가 중국 쪽에서 이 옥수수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역시나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어떤 정부의 그 본격적인 어떤 개입에 대해서 시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선물 가격이 약간 좀 출렁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옥수수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소비가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꺾기는 힘들겠다라는 게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료주들이 여태까지 그 옥수수 선물 가격이 저렇게 고공행진을 보이는 거에 반해서 주가가 또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 아주 최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오늘은 배합 사료주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배합 사료주 최근 흐름도 좀 보고요. 가장 또 주목하는 종목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우성 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뭐 상당히 실적도 그랬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침이 좀 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타 뭐 재밌는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서까지 정말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주가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업 있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뭔가 좀 발군에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특히나 5월 들어서서 약간 주가가 눌림목 구간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이평선이 수렴이 된 위치에서 살짝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배합사료 안에서의 종목들이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들을 조금 앞두고 있구나 이렇게 네.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봄을 맞아서 경농도 좀 주목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농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종목 네. 경농이었는데요. 경농 같은 경우에도 경농이 비교적 그래도 최근에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훼손폭이 적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달 동안의 횡보를 긴 횡보를 거쳤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이제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등을 할 때에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네.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올라간다면 생각보다 추세 상승이 더 오래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 점이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한일사료. 한일사료요? 예, 네. 한일사료를 갖고 나왔어요. 사실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배합사료를 역시나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축우사료, 양계사료라고 해가지고 소들이 먹고 또 닭들이 먹는 이제 그런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몇몇 이제 사료 업체들은 또 강아지라든지 반려동물 네. 사료 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의 좀 차별성이 있는데 지금 펫코노미 시장이 연일 그래도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료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던 상황인데 점점점 그 증시에 차지하는 영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저는 사실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500원에서 550원 사이 지금 매수가 부근 현재도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 2,400원, 목표가는 3,100원 선까지 추가 상승률로 30% 정도를 보고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